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숨겨둔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경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된 친절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므비보셋의 신하인 시바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득 실은 나귀 두 마리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것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바는 다윗에게 므비보셋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거짓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시바의 말을 듣고 그가 베풀어준 친절한 행동 때문에 성급하게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풀어준 시바의 호의는 다윗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행동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므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주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또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윗은 자신에게 베푼 친절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에 따른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이러한 선택이 옳았다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보며 그들의 행동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친절로 인해 아첨과 또 개인적인 절박함으로 인해 흔들리고 또 충분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친절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며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진실된 친절인지 아첨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친절과 거짓된 친절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